보통 이제 진우하고 지니처럼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말이 늦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는 전반적으로 어떤 그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물론 연령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네. 3A 방법이라고 있어요. 3A란 뭐냐 하면 allow, adapt, add. 그래서 네. 아이가 하는 대로 아이의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어머니, 얘를 사랑하면 얘가 뭐 하나 깊게 바라보게 되잖아요. 그리고 말이 늦은 모든 어머니들도 보면 이 아이가 뭘 할지를, 뭘 하고 있는지, 또 어떤 장난감을 만지는지, 그리고 얘가 뭘 모르는지를 주시하십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라. 첫 번째 원칙입니다. 네. 두 번째 원칙은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르되 그 순간을 공유해라. 조화롭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놀고 있는 거를 공유해야 됩니다. 그걸 모르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이거 가르칠 시간인데 지금 빨리 이거 공부해야 될 시간인데 뭐 하고 있어? 얘가 뭔가를 말하려고 그래요? 자동차를 엄마 이거 고장 바퀴 빠졌어 이 말하려고 자동차를 딱 들었는데 자 이제 엄마랑 같이 이거 공부할 시간이야. 딴 얘기하고. 엄마랑 지금 책 읽어야 될 시간. 책 봐. 엄마가 지금 그림책 보여줘야 될 시간인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?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와 순간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따르고 순간을 공유해서 그 아이가 놀고 있는 거에 주시해서 같이 즐겨야 돼요. 그 즐기지 않으시면 안 돼요.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애드. 뭔가를 첨가해라. 아이가 말하는 것에 첨가하는데 자, 두 단어 정도 말을 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세 단어, 네 단어로 확장시켜서 얘기를 예. 해주세요. 예를 들어서 한 단어 뭐 이거, 컵, 엄마 이거밖에 말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예. 자, 엄마가 이제부터 이걸 가르쳐줄게. 자,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는 공손하게 인사해야 돼.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컵, 그럼 아 이거 컵, 컵 물 마셔. 이 정도로 늘려서 해주시는 거예요.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. 늘려서 하시는 거예요. 확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